악의 화신 강만우를 비롯해 섬뜩한 악역 육들의 명령기가 보이는 내딸 금사월 소국자 오해자 오해상 그리고 임시로까지 무시무시한 악역들의 활약 살펴볼까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출생의 비밀이 담긴 사월의 배냇적 우리를 태우는 것도 모자라.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낸 오해상 역시 제2의 영민정 답네요. 번호폰 어떻게 뽑아요? 저거 한국일까요? 어떻게 뽑아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악마였기 때문에 사실 나는 진짜 어렸을 때 그 이게 제일 나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가득처럼 너 죽어 죽어 이러면서 갚는 거잖아.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빠 만났을 때 내가 네 아빠라서 미안하다. 아빠 아니라고요. 차라리 고아인 게 나아. 내 아빠 아니라고 빨리 말해. 어우 이 장면 진짜 선택했죠? 어림도 없었다고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악녀 해상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는 이 남자.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게요 안 해줄게요. 피를 보게 한 게요? 내연녀에게 유부남인 것이 밝혀질까봐 조강지처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임시로. 이미 어딨냐? 이리 좀 와봐 빨리. 시어머니 말 쌈 싸먹었어? 모든 시집살이는 기본, 밥상 먹기는 옵션, 화만의 시어머니 국자여사. 그리고 역시 보전자전입니다. 엄마를 똑 닮아서 호통의 속행까지 악의 끝을 달리고 있죠. 이거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내 박자. 하지만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당 마누라고 불리며 동시에 재미까지 주고 있는 손창민 씨. 이런 재미가 더해져 내 딸 금사월이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겠죠. 야, 너 일로 와봐. 들고 있었니? 야, 이거 들고 있어야 되지. 똑바로 돼야지. 제대로입니다. 이번 드라마 할 때 욕먹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욕을 먹으려고 했던 역할인데 욕을 많이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앞으로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욕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저죠. 저죠. 너무 불쌍해요. 자칭 드디어 바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위해서 끝없이 그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전일아 씨, 저 좀 그만 괴롭히시고 저 좀 그만 속여먹고 저한테도 좀 진실한 사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풍비박산 만들고 말 거야.